네, 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진 카바가 보시 진공 청소기와 어떻게 잘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개양에서 나온 이 집진 커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오늘은 훨씬 큽니다. 지난 시간에 한게 이게 4, 5인치 겸용 집진 카바라면 이건 7인치 집진 카바입니다. 컵 다이아몬드 날 크기도 이렇게 커요. 지난 시간에 4인치 다이아몬드 컵날은 이거고요. 이건 7인치입니다. 자, 이 7인치 집진 카바를 어떻게 하면 보시 진공 청소기와 연결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집진 카바를 앵글 그라인더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장착이 안 돼요. 앵글 그라인더 이 부분에 보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제거해야겠습니다. 띄어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게 있네요. 띄어내고요. 볼트는 다시 꼽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7인치 집진 카바는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겁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볼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방향에 있어요. 조인 볼트가. 이제 체결이 잘 됐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다이아몬드 컵날을 껴야 되겠죠? 만조 플래닛을 먼저 넣고 다이아몬드 날을 넣고 휠 너트를 조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꽉 하면 조여지죠? 자, 요렇게 장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바닥 면갈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손잡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꼽아 쓰기도 합니다. 바닥 면갈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보조 손잡이를 이렇게 위에 달고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다 달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옆에다 껴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면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제품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벽이라고 하자고요. 벽. 이게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벽. 이렇게 면갈이를 하면서 이 부분에 오게 되면 코너 부분, 조인트 부분에 오게 되면 여기 2, 30mm 가량, 20mm 또는 30mm 가량이 연삭이 안 돼요. 이 집진 카바가 벽에 닿기 때문에 날은 이만큼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 30mm가 연삭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이렇게 4인치 앵글 그라인더에다가 컵 날을 달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갈아내거든요. 2, 30mm 연삭 안 된 부분은 이렇게 4인치 앵글 그라인더로 나중에 연삭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집진 카바를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진 카바를 빼내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갈아버린다고요. 연삭한다고요. 분진이 엄청 날려요. 이때는 분진이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그게 늘 불만이었는데 이거는 그게 잘 돼 있어요. 구석에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까지 조인트 구석까지 깔끔하게 연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7인치 연삭 집진 카바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집진 카바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진 카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예요. 외국 수입 제품이 아닙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에요. 저 11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11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핸드 그라인더, 정확한 용어는 앵글 그라인더예요. 앵글 그라인더는 9인치 용입니다. 보시사에서 나온 건데요. 23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230은 9인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9인치, 230입니다. 7인치는 한 200? 205? 뭐 그 정도 되겠죠? 9인치 230입니다. 그런데 왜 7인치 다이아몬드 날에다가 왜 9인치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7인치 앵글 그라인더도 있습니다. 7인치 앵글 그라인더는 회전 속도는 빠를지 모르겠으나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날을 회전시키고 콘크리트 바닥을 연삭해 대는 데는 힘이 약합니다. 반면에 9인치는 7인치에 비해서 속도, 회전 속도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7인치 연삭 날에 9인치 앵글 그라인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시 230 앵글 그라인더에 7인치 다이아몬드 컵날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연삭하는 거죠. 벽, 바닥과 벽이 만나는 이 부분을 연삭할 땐 이걸 들어서 이렇게 연삭한다. 그러면 아주 이 부분까지 말끔하게 연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4인치 그라인더를 가지고 추가로 연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4인치 앵글 그라인더에 4인치 날을 껴서 여기 연삭할 때는요, 집진 카바를 낄 수가 없어요. 그 집진 카바 없이 그냥 연삭하니까 분진이 아주 뿌옇게 날린다고요.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 집진 카바는 정말 잘 나온 겁니다. 깔끔하게 구석, 코너 부분, 조인트라 그러죠? 이 부분. 조인트 부분을 깔끔하게 연삭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집진 카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진 카바를 어떻게 보시 진공청소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죠? 이거 싱크대 호수입니다. 싱크대 호수는 보통 두 사이즈로 나옵니다. 32mm와 38mm로 나옵니다. 이 내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경. 내경 38mm입니다. 38mm 싱크 호수. 철물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게 여기에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경이 40입니다. 40. 이 외경이 40이에요. 40. 이 외경이 왜 40으로 되어 있냐 하면요, 일반적인 호수, 우리가 수도 꼭지에 꽂는 뭐 호수라든가 일반적인 호수들 보면은 뭐 20mm, 25mm, 32mm, 38mm, 50mm 이렇게 나갑니다. 파이프도 마찬가지야. PVC 파이프도 32mm, 38mm, 50mm, 65mm, 75mm, 100mm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청소 호수는 달라요. 이 청소 호수는, 이 호수는요, 35mm, 40mm, 45mm 이렇게 나갑니다. 싱크대 호수나 일반 호수들은 35mm니 40mm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싱크 호수 38mm가 있습니다. 38mm를 이곳 40mm에 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냥은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 청소기 호수와 이 집진기와 함께 사용하려면은 물론 40mm 청소 호수를 구해다가 여기에 끼고 여기에 끼면은 편안합니다. 근데 40mm 청소 호수 요만큼씩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철물점에 가서 38mm 싱크 호수를 사오면 됩니다. 저 철물점에 가서 한자 30cm 사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다 끼는 거예요. 껴져요. 38mm가 40mm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살살 밀어넣으면은 아주 빡빡하게 들어가요. 들어가죠? 잡아 빼도 안 빠집니다. 꽉 잡아줘요. 안 빠져요. 일부러 빼려고 그래도 안 빠져요. 됐죠?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런데요, 너무 헐거워요. 잘 빠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절연 테프로 여기를 감아주면 되겠죠? 그런데요, 작업하다 보면 때로는 이걸 자꾸 뺐다 꼈다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테이핑을 해놓으면은, 테이프를 감아놓으면은, 그때마다 테이프를 크르고 다시 또 테이프를 감고 해야 되잖아요? 응용이에요, 응용. 지금 이 호수도 응용한 거잖아요? 싱크 호수로? 싱크대 호수로? 자, 넓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보시 제품에 이거를 보시사 설명서에 보면은, 이 청소기 설명서에 보면은, 이거를 공구 슬리브라고 설명해 놨어요. 공구 슬리브래요. 각종 공구와 연결되는, 연결하는 부품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고무줄 많이 보시죠? 못 보셨다고요? 그러면 이런 주사기는 보셨습니까? 천정 슬라브에 크랙, 금이 가거나 벽에 크랙이 갔을 때 물 새지 말라고 방수하잖아요. 우레탄 액체 또는 에폭시 액체를 넣고 이렇게 계속 달아놓은 거 못 보셨습니까? 이 안에는 방수 액체가 들어있고 우레탄이나 에폭시 액체가 들어있고 해서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해서 벽에 이렇게 천정에 또는 벽에 이렇게 해놓죠.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 가면 이러한 고무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무줄을 활용하는 거예요. 굳이 이 고무줄이 아니라 다른 고무줄을 여러분이 그냥 활용해도 되는데 저는 미리 오래전에 이 고무줄을 좀 많이 구해놨어요. 이 고무줄을 여기다 감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감았어요. 고무 링처럼 됐지요? 껴볼까요? 껴집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헐거워요. 조금 불안합니다. 그럼 하나 더 감는 거예요. 자, 이제 껴볼까요? 아주 빡빡한데요?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뺄 때는 그냥 이렇게 빼시고 다시 연결하고 싶으면 이렇게 연결하시고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자꾸 바닥에 닿으면은 끌고 다닐 때 바닥에 닿아서 이게 자꾸 마모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정하는 게 좋겠죠? 아마 이 부분에다 이 정도로 고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고정하고 그리고 이 전선도 이 호수와 같이 이렇게 같이 고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기에 편해요. 일하기에 작업하기가. 그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보시 진공청소기와 7인치 이 집진 카바와 잘 연결이 되죠? 안 빠집니다. 힘들여 빼면 빠지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 진공 청소기와 7인치 집진 카바와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겁니다. 이 나카야. 이거는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 일본 나카야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제품은 토네이도라고 되어 있네요. 대리석이나 콘크리트를 연삭이 아니라 절삭, 절단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잡아주는 이것도 분진 카바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끼게 되면은 이거는 연삭 날이니까 이거는 연삭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연삭기죠? 연삭 날을 꼈기 때문에 이 앵글 그라인더는 이 자체가 연삭기가 되는 겁니다. 연삭 날을 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삭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삭기에다가 이렇게 절단 날을 끼게 되면 이건 절단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절삭 날을 끼게 되면 절삭기가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이거 아시죠? 이거는 철판이나 쇠를 연마할 때 갈아낼 때 쓰는 연마도를 꼈어요. 이 앵글 그라인더에 연마도를 끼면
이 앵글 그라인더 이 자체는 연마기가 되는 거예요, 연마기.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앵글 그라인더이나 거기다 어떠한 날을 끼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마기도 됐다가 절단기나 절삭기가 됐다가 또는 이것처럼 연상 날을 끼게 되면 연삭기가 되는 겁니다. 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연삭 날을 부착해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진 발생을 좀 막자 하는 취지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도 함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7인치 연마 카바는 분진 카바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이 제품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 분진 카바가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보시 제품의 진공 청소기와는 호환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설명해 드린 겁니다. 물론 말이죠. 청소기는, 이러한 산업용 진공 청소기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주로 큰 현장에서는 이 원통형의 산업용 청소기 집진기를 사용합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큰 것까지는 필요치가 않고, 이 작은 거를 좀 편리하게 쓸수 있겠다 싶어서 보시 거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보시 진공 청소기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청소기와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 집진 카바의 이곳의 외경의 사이즈가 40mm라고요. 산업용 진공 청소기의 호수는 35mm, 40mm, 45m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mm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mm 호수를 끼면 맞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산업용 건축 건설 현장에서 쓰는 원통형 진공 청소기 보면은 보통 40mm 호수나 40, 크면은 45mm 호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시 청소기는 35mm라고 되어 있어요. 35mm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측을 측정해 보니까 32mm가 나옵니다. 35mm가 안 나와요. 33mm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도저히 여기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물점에서 38mm 싱크 호수를 구해서 잘라서 연결해 쓰면 된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각종 공구와 연결할 수 있는 공구 슬리브라고 보시 설명서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슬리브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요. 그 저거 빼놓고요. 이거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여기다가.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해 쓰는 게 낫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껴서 쓰다가 또 뺄 때 이렇게 빼서 쓰다가 이 고무줄은 고무밴드는 이 구경이 안 맞으니까 한 거죠.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고무밴드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헐겁다 느껴지면 두 개 하시고요. 이 고무밴드는 건축 현장에서 방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방수 일하는 분들 보면은 주사기 방수하죠. 금간대, 크랙간대. 그때 보면 몇 개씩 좀 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더 이상 뭐 깔끔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 물론 국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건 타일도 자르고 대리석 절단도 하고 또 콘크리트 바닥에 길게 홈을 낼 때도 사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절단 카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절주절 떠드는 소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얘기는 일하는 현장, 건축 현장, 건설 현장에서 분진 발생 좀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일하실 때 먼지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또 이러한 분진 카바에, 집진 카바에 청소기를 연결해 갖고 작업한다 하더라도 분진 마스크는 꼭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최소한 이런 분진 마스크 있죠? 이런 분진 마스크라도 이렇게 착용하시고 연삭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진 카바와 청소기를 연결해 사용해도 조금씩 먼지는 발생해요. 먼지 마시는 거 그때는 모르지만 그게 누적되고요. 또 나이를 먹게 되면은 호흡기에 반드시 이상이 생깁니다. 콜록콜록하면서 병원 다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힘들게 일하고 끝나면은 여러분들 3355 모여서 또 대포 한 잔씩 하시잖아요. 일 끝나고 대포 한 잔 할 때도 건강한 몸으로 자 한 잔씩 하자 그러고 기분 좋게 탁탁 마셔야 서로 술맛도 나고 그러죠. 콜록콜록하면서 비실비실하면서 마지 못해갖고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지 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건강 유지해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